네, 출발 증시현황 오늘은 하창봉 대표 모시고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슈 분석 주제를 전기차로 가지고 오셨어요. 이제 중국 쪽에 좀 집중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의 플로우를 오늘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좀 들어볼까요? 지금 시장이 거의 뭐 폭등을 하죠. 네. 뭐 지금 물 반 고기 반입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를 공략해도 수익이 나는 그런 장인데 전기차, 2차 전지가 이제 최근에 좀 우리나라 LG화 이슈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좀 많이 주가 약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 이번 주 보면 계속적으로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포커스는 테슬라보다는 중국 전기차에서 좀 잡아봤습니다. 물론 테슬라도 지금 반등은 하는데 지금 미국의 속스가 신고가라든지 퀄컴이 날아간다든지 구글이 날아가는 것에 비하면 테슬라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덜하죠. 11월 2일입니다. 중국이 이제 신에너지 차량 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이번 월요일이었죠. 다시 한번 좀 보면 2035년까지의 로드맵인데 중국 국무원 자료를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25년까지 한 5년 동안에는 신차 판매 중에서 신에너지 차량의 비중을 20%로 늘리자. 그리고 종국적으로 갔을 때는 2035년 앞으로 15년이 지났을 때는 순수 내연기관 자동차는 완전 퇴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공격적인 선언이죠. 전기차라든지 수소차용을 말하는 건데 당당히 이제 친환경적 쪽에 핵심적인 포커스를 갖다는 거고 기타 이제 부차적인 정책을 통해 가지고 뭐 배터리라든지 구동 모터라든지 뭐 전력 제어 같은 거에 핵심 기술 향상에 대해서 뭐 지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보통 이제 이렇게 친환경차 같은 경우는 공공부문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아시겠지만 버스라든지 뭐 트럭이라든지 이런 거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공부문 신에너지의 차량 의무 구매율을 내년까지는 한 80%까지 올리고 이건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냥 만들어. 버스는 전기차로 돌려. 네. 그러면 돌릴 수 있는 게 중국이죠. 그리고 2035년에는 예, 100%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뭐 쉽게 말해서 중국에 다니는 친환버스 전부 다 내연기관차는 없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그 기차적인 내용을 봤을 때 뭐 배터리 교환소라든지 이런 거를 좀 건설하고 뭐 교환소라든지 인프라를 건설한 내용인데 큰 그림에서 놓게 보면 중국이 사실 지난 8월입니다. 한 제가 볼 땐 두 달 전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데 전기차 시장이 폭등하고 있어요. 최근에 뭐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보겠습니다만은 니오란 주식을 모르면 안 될 정도로 난리가 났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친환경차가 지금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데가 유럽? 네. 알고 있고 중국은 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비중이 높은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그런 지표들이 나오는 게 있죠. 우리가 테슬라 해서 그렇지 사실은 전체 전기차 점프를 보게 되면 유럽과 중국이 탑입니다. 테슬라는 세단, 쉽게 말해서 승용차 부분에서 절대량이 높은 거고 전기차라는 게 우리가 승용차 세단도 있지만은 사실 상용차 비중이 많거든요. 승용차, 상용차는 말 그대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합니다.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그래서 물건을 나르게 되면 트럭 같은 게 되는 거고, 트럭, 지게차 이런 걸 상용차. 사람을 나르게 되면은 이제 버스라든지 택시 이런 걸 보통 상용차를 하는데, 올해 9월 달까지 자료를 보면 확실히 이제 전체 판매 대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수니까 유럽이 16만 대 정도 팔았죠. 중국이 한 11만 대입니다. 1위는 유럽입니다. 유럽, 11만 대. 미국은 테슬라가 많이 좀 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3만 3천 대 정도고 한국은 예,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상당히 글로벌에 비해서 상당히 못 미칩니다. 6천 대 정도를 9월 한 달 기준으로는 팔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친환경차 비중을 보면 여기서 이제 많이 보이는데 유럽은 이미 12%입니다. 예, 9월 한 달 데이터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상반기는 뺐습니다. 근데 거의 네. 비슷해요. 유럽은 12% 정도로 친환경차 비중 이미 높고 중국은 5.7%.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은 2.5%, 한국도 뭐 조금 많긴 많습니다. 상대적 비율인데 그래서 전체적 흐름에서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중국이 2035년에 갔을 때 물론 이건 이제 전기차입니다만 합쳤을 경우에 거의 100%까지 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관점에서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폭등하는 거고 수소차는 사실 한국이 앞선 게 맞아요. 전체 보면은 계속 이제 9월달 한 달 때만 보더라도 넥소를 말하는 거죠. 네. 400대 정도가 판매가 됐고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도 계속 증가하는데 아직도 보시면 0.3%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수소차 이야기 많이 하시긴 하는데 상대적인 속도에서는 확실히 전기차를 못 따라갑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한국과 일본의 수소차가 글로벌 비해서 경쟁력이 높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현대차에서 수소차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전체 절대적인 차량 대수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저는 이제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전기차가 먼저 다 자리를 잡게 되고 네. 안착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전기차 쪽에 무게를 좀 두고 봐야 하는 것이고 정부의 의지나 시장의 규모를 생각할 때는 중국 시장을 놓고 갈 수 없다라는 부분일 텐데 네. 중국 시장 지금 이제 전기차 쪽에서 흐름이 어떠한지 그 플로우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중국이 보면 지난 8월 달, 7월 달부터 데이터가 엄청 좋아집니다. 조금 이제 살펴볼 중국판 테슬라 세 개의 기업도 8월 달부터 폭등을 하게 되는데 거의 한 7배 올랐죠. 우리가 보통 전기차를 보면 BEV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 그러니까 100% 배터리로만 구동하는 것을 BEV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PHEV라고 이야기를 하죠. PHEV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를 PHEV라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K7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는 뺍니다. 저는 사실 전기차를 볼 때는 하이브리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속 주행일 때만 전기로 구동하게 되고 고속 주행일 때는 내연기관을 사용하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하이브리드 많이 넣어서 말패했는데 지금은 그냥 BEV만 보도 되는데 중국 한번 보면요. 중국이 아시겠지만은 2019년도부터 전기차이 급속하게 위축을 하게 됩니다. 그는 왜 그랬냐면 아시겠지만은 올해까지는 원래는 보조금을 축소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코로나 생기고 딱 바꿔버렸습니다. 보조금 축소를 다시 유예를 시켜버린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기지 효과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중국의 전기차의 판매 그래프를 보게 되면 여기가 대략 7월 달 정도로 추정됩니다.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중국판 전기차 판매 대수가 뭐 YY 기준으로 30% 24% 증가합니다. 어제 실제적으로 실적을 발표한 세계 1위 전기차 업체 BYD 같은 경우도 거의 30%인가요? 전년 대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작년도 6월 이후부터 보조금 축소에 따른 축소 여파로 역성장을 하긴 하다가 올해 7월달 접어들어서 본격적으로 다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축소를 유예를 했죠. 이러한 부분도 있고 이제 중국이 워낙 내수가 뜨뜻하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어제 중국분을 만났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중국 연구원님인데 정말 내수가 탄탄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수를 잡고 해외로 가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기준으로는 가장 어떤 신산업에도 빨리 성장하는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프 하나를 조금 더 보면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전기차 판매 비중이 도대체 어느 정도냐? 이거는 이제 두 개를 합쳤습니다. 이거는 PHEV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이제 BEV가 보통 우리가 배터리 순수 전기차를 말합니다. 근데 보면 예 그래 원래 19년까지 잘 달리다가 조금 전에 봤던 그래프와 거의 비슷한 차트인데요. 잘 달리다가 작년도에 이제 보조금 축소한다 그래가지고 가다가 그렇네. 올해 7월부터 예 다시 이거는 머리를 드는 그림이다. 그리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전기 버스들 다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고 중국에서 들어온 비아디인가? 네. 그쪽에서 들어온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긴 그 뭐 꼬리표를 안 달아줘가지고 타보긴 하는데 예. 중국 업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비아디예요? 세계적인 업체입니다. 세계적인 업체.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강조하면 안 되는데 세계 1등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사실은 전기차 전체 상용성차 차량 판매 대수는 비아디입니다. 중국의 BYD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만듭니다. 승용차도 만들고 버스도 만들고 트럭도 만들고. 그래서 어제 이제 판매 대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좀 보겠는데 네. 3분기 매출이 대략 445억 위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매출 같은 경우 성장주들은 매출액 증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 드리는데 40% 증가했습니다. YOY 기준으로. 거의 뭐 입이 떡 벌어지죠. 이거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면 갑자기 계산이 안 됩니다. 네. 170원 곱해야 됩니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445억 위안이고 순이익은 무려 뭐 13배가 급증했습니다. 17억 위안이 나온 거죠. 그래서 매출도 거의 40%의 폭등인데 순위까지 나왔다는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비아디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안정적인 실제 말해서 안정적인 물론 비아디는 전기차 말고 일반 차도 만듭니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에 들어간 겁니다. 사실 테슬라는 이제 겨우 5분기 흑자긴 합니다만 간당간당한 흑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10월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총 16%가 증가해서 4만 7천 대를 팔았는데 그중에서 전기차 판매가 거의 절반입니다. 2만 3천 대. 그래서 전기차 판매의 증가 속도가 일반 비아디가 만드는 그 전체 자동차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빨리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올 7, 8월 기점으로 폭등을 한다는 거죠. 이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바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요. 이거 정말 웃긴 재미난 기업이더라고요. 네. 중국이 지금 중국의 테슬라 전기회사를 그러니까 중국판 전기차를 5개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생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쉽게 말해서 중국의 대표 플랫폼이 투자한 회사가 3개가 있습니다. 텐센트가 투자한 게 니오가 있고요.
그리고 샤오펑, 그리고 리오토가 있는데 니오는 텐센트가 지분을 12.6%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니오, 샤오펑, 리오토. 샤오펑은 샤오미, 샤오미 알리바바가 투자를 했고요. 네. 리오토는 메이콴이라는 중국 플랫폼 업체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기업의 공통점이 뭐냐면 대표적인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 전기차에 투자를 한 거예요. 니오는 텐센트에 투자했는데 이 차는 SUV를 주로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잘 팔리는 게 ES8. 이게 차가 좀 생각보다 커요. 이게 ES 시리즈가 8이 있고 6가 있고 EC6가 있는데 일단 비싸긴 비쌉니다. 예. 올해 상반기 글로벌 SUV 판매 1위가 바로 아우디의 이트론인데 이것도 네. 1억이 넘어요. 근데 이거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현대차 지금 정말 정신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글로벌 메이커들은 풍부한 그 라인과 작업을 통해 가지고 바로 SUV까지 같이 가버립니다. 승용이 벌써 SUV가 될 텐데 현대차 내년에 아이오닉 만든다고요. 빨리 좀 박차해야 됩니다. 지금 아이오닉이나 니로나 코나나 조그만한 거 만들 때가 아니에요. 물론 다 생각 있으시겠지만은.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ES8을 가지고 폭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ES6는 9월달부터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차는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우리 현대차로 보면 제가 사진을 좀 보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네. 팰리세이드급입니다. 아. 차가 커요. 아, 엄청 큰 거네요. 네. 팰리세이드 외형이 팰리세이드급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걸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외형, 덩치. 네. 기존의 ES6는 한 산타페급입니다. 그래서 대형 순수 전기차인데 아우디에서 나온 이트론도 거의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중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게 이 세 개의 기업이 니오, 샤오펑, 리오토가 상장을 해 있는데 일단은 이 세 개의 기업 모두 사실은 적자입니다. 순이익 기준으로는. 니오는 대략 2020년 그리고 샤오펑도 한 2000, 그 정도에 상장을 그 손익 흑자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니오의 주가를 보면 이게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겁니다. 어제 42달러 35센트로 말했는데 이건 이제 중국의 미국의 나스닥의 ADR 형태로 상장을 했습니다. 네. 상장을 했는데 마시기처럼 7, 8월 때는 10달러 하던 게 지금 40달러니까 그러면 폭발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럼 이 기업들이 무조건 좋냐 단점이 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기업들은 전부 다 자기가 차를 만들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전부 다 위탁 생산이에요. 아, 왜 그러냐?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죠? 비아디는 자기들이 차를 만들어요. 이 세 개 기업은 최대 주주가 전부 다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우리로 치면 어떤 핀테크 기업들. 네. 니오는 실제적으로 광주에서 위탁 생산하게 되고 샤오펑 같은 경우도 뭐 하이마 이런 데서 실제적으로 가장 큰 단점은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차를 위탁 생산한다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부 중국 글로벌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약간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신 포인트는 제가 지금 니오 추천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전기차.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폭증하는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테슬라가 아니오더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 같네요. 제가 적긴 적었는데 테슬라가 좀 쉬어도 지금 전기차 시장이 폭발한다. 이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도체를 보면 팰리스 업체와 비슷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는 어느 쪽으로 해야 돼요? 이제 뭐 해외 업체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국내 뭐 소재 장비 기업들도 있을 테고. 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전체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전기차 중심은 우리가 유럽에 있다는 걸 아까 전체 판매 대해서 네. 확인을 했고요. 중국 BYD라든지 기타 업체들도 지금 매수 비탕을 깔고 유럽 쪽으로 계속 다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BYD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이 사실 현대차의 상대적 현대차가 중국 내 점유율 그 침투율이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도 실제적으로 유럽을 타겟팅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제가 알기로는 수소차 쪽을 조금 더 앞세워서 중국 쪽을 침투하는 걸 알고 있고 오늘 장 전략만 놓고 보면은 일단은 지금 SDI를 바로미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DI가 왜냐면 LG화학은 어느 정도의 이제 뭐 주가는 하락은 아닌데 지금 시장의 관심이 조금 더 SDI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의 바로미터 SDI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오늘 좀 상당히 좀 움직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꼭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장이 좋으니까 네. 그리고 보신 다음에 역시나 소재 쪽에서는 천본의 에코프로 BM 그리고 장비 쪽으로 갔을 때는 PNT라든지 상신 EDP 뭐 상하프론테크 이런 기업들 주위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선물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